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 오늘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 관련 소식을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됐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조문이 시작됐는데 각계각층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국방정책을 추진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빨리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그런 커다란 기반을 구축한 분이어서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으로서 외교에 관한 하나의 커다란 족적을 남기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과를 물론 오롯이 극복할 수 없는 분들도 대한민국민들이 많은 걸 알고 있지만은 그런 노력 또한 전두환 대통령 일가와는 다르게 평가될 부분이 있다. 민주화 이후 직선 대통령이었다는 차원에서 현대사에서 굉장히 큰 이정표를 남기신 분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추모합니다. 고인께서는 1987년 개헌 이후로 당선된 첫 번째 민선 대통령이셨습니다. 특히 북방 외교를 개척하셔서 우리 대한민국 시대의 소명을 제대로 완수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각계 각층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여러분께서 들으신 것은 야당 정치인들의 추모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영상이 잠깐 나갔습니다만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오늘 가장 먼저 빈소를 찾았다고 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직은 법적인 사위이기도 하죠. 어떤 이야기였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상당히 아픕니다.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이제는 아무쪼록 부디 영면을 잘 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고인 유족분들께 특별히 전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뭐 위례의 말을 제가 전했습니다. 고인과 생전의 인연은 좀 어떻게 되시는지.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이렇게 예, 마지막 기자의 질문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그냥 미소로 답을 했습니다. 김여은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장성철 대구 카톨릭대 특임교수, SBS의 박문신 논설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박문신 위원, 참 이 추모의 이야기를 할 때는 분위기가 엄숙하게 마련인데 이제 마지막 기자의 질문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그냥 웃고만 해요. 아마 기자가 이제 젊은 기자다 보니까 예. 과거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과 이 그 최태원 회장과의 관계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마 노소영 최태원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알고 있었어도 아마 노태우 최태원 이 사람의 관계는 잘 모르고 질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최태원 회장 본인도 아마 웃음으로 넘기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아트센터 관장과 현재 이혼 소송 중이죠. 그래서 예, 법적으로는 아직은. 사위다. 사위요. 그래서 상주 이름에도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원래 예정대로라면 오늘 미국으로 출국이 예정되어 있는데 아마 저 조문을 마치고 아마 이제 오후에 아마 출국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일정을 아마 그렇게 잡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빈소 표정을 보니까 노재원 변호사, 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 노재원 변호사의 모습이 좀 보이지가 않았어요. 오전 상황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국 출장 중이거든요. 예. 변호사로 하고 일하고 있는데 아마 영국에서 이제 소식을 듣고 이제 돌아왔고 돌아오면 이제 해외에서 귀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음성 검사 예.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전 10시에 빈소가 이제 차려져 가지고 조문객을 받기 시작했는데 예. 그때 시점에서는 아들인 노재원 변호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아마 오후에는 지금 이제 화면이 들어왔네요. 그때 예. 아마 처음 이제 도착한 빈소에 도착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들로서 또 아버지의 가는 마지막 길을 지켜보지 못했다는
그런 또 죄송스러운 마음이 노정 변호사에게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했는데 말이죠. 두 분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노태우 전 대통령을 보면 약간 반반인 느낌이 들어요. 반반이다. 네,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의 동기면서 군사 정치 역정을 함께했고 예. 그래서 12.12 쿠데타, 5.18 광주에 정말 역사적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인데 또 전두환 대통령과는 다르게 어찌됐든 87년 민주화 이후에 국민의 직선제로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민주화의 이 어떤 기반과 유산을 끌고 갔어야 되는데 또 90년에 3당 합당이라는 또 이상한 정치적 야합을 통해서 뭔가 반쪽 반쪽의 그런 두 가지 특성을 갖추고 있고요. 그 역사적으로도 뭔가 군사 정권에서 문민 정부로 넘어가는 좀 중간자, 징검다리 역가 아니었나. 저는 중간자, 징검다리 역할을 그나마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못한 거죠. 반반이었기 때문에. 반반이었기 때문에 예, 못했다. 그러니까 군사 공과를 얘기할 때 네. 물론 이제 다음에 이제 공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시겠지만 그 전두환 그 정권의 그런 군사적인 것들을 좀 완전히 떨치고 정말 민주화 이후에 보통 사람의 위대한 국민의 시대라고 했다면 훨씬 더 민주화 이행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야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반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조금은 부정적인 생각을 좀 갖고 계신 것 같고요. 장성철 교수는 고 노태우 전 대통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할 얘기를 김효은 부대변인께서 거의 절반은 다 하셔가지고 네. 당황스러운데 저는 한 시대를 연결시켜주는 브릿지 역할, 다리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권위주의 시대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 시대를 좀 연결시켜주는 과도기적 성격을 좀 갖고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과도 많았지만 공도 많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선제, 6.29 선언, 북방정책 그리고 그 당시에는 상당히 좀 획기적인 얘기가 김일성 주석이 좀 승인을 하고 허락을 한다면 내가 평양에 가서 김일성 주석 내 만나겠다 네.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엊그저께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에 나오셔가지고 예산안 시정연설 하셨잖아요. 예. 예산안 시정연설을 최초로 한 분이 노태우 대통령입니다. 그전까지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니 우리가 행정부에서 짜면은 국회는 그냥 통과시키면 되지 뭘 우리가 가서 연설을 해 이랬는데 이렇게 좀 국회를 존중해주는 모습도 보였다. 그래서 저는 과도기적 역할에 그런 다리 같은 역할을 좀 잘하신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영원한 친구였지만 경쟁자이기도 했고 동지이기도 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조금은 다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말이죠. 실제로 정치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오늘 아침 회의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여러분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란 목적 살인, 12.12 군사 쿠데타, 5.18에 대한 법적 역사적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당시 발포 명령을 주도했던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전두환 씨에 비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은 6.29 선언으로 직선제 개헌에 국민의 요구를 수용을 했고 또 본인이 직접적인 5.18에 대한 사죄 표현을 하지 않는 것은 아쉽지만 아들 노재헌을 통해서 수차례 5.18 묘지를 참배해서 사과의 뜻을 표한 것은 국민들께서 평가하고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5.18 직접 사죄를 안 한 것은 아쉽지만 아들을 통해서 사죄한 것은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것이다 라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야기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역시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는 다르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그 전두환 대통령 일가와는 다르게 고 노태우 대통령 일가는 그에 대한 피해를 그러니까 추징금을 납부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했고 그리고 또 비록 노태우 대통령 당신께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직접적으로 의사를 표명하실 기회가 없었지만은 그 가족이고 특히 아들 되시는 노재현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도 가족을 대표 사과를 하는 등
제가 봤을 땐 진정성 있는 노력들을 경주해 왔습니다. 자, 여기서 두 1당과 2당의 대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5.18에 대해서 사과하고 사죄하려는 노력을 했다. 뭐 여기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추징금도 일단 전부 완납했고 말이죠. 뭐 그런 부분 때문에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다르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